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 씨의 부친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박세리 씨의 부친이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세리 씨 부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재단 측 관계자는 재단 이사회를 통해 고소한 걸로 부녀 갈등으로 보는 건 과하다는 입장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허, 제목 보세요. 뭔가 반가움이 있었는데 뒤에 단어 때문에 이담하면서 이건 무슨 일이지? 놀라움이 생겼어요, 지금. 네, 박세리 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골프선수 출신이자 여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인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네, 지난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박세리 키즈를 배출한다는 목표로 골프 유망주를 발굴하고 후원하는 인재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 전국 초등학생 골프 대회도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 박세리 키즈 많이 탄생했잖아요. 주변에. 네, 맞습니다. 그런 박세리 희망재단이요. 박세리 감독의 아버지를 고소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소를 했던 시점은 지난해 9월인데요. 박세리 감독의 부친인 박 씨를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요. 지난달에 부친 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허, 지금 박세리 이름 석자로는 반가웠는데 지금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머 무슨 일이야? 하실 텐데 일단 이 점이 궁금해요. 박성배 변호사님.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면 그럼 중간에 박세리 씨는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 변호인이 오늘 제작진에 전달해 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 회의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고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박세리 씨가 고소한 게 아니라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한 사건인데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했다면 피해자가 이 재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하. 즉 사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면 박세리 씨가 아니라 이 재단의 명의를 도용한 문서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인을 통해서 들어보면 박세리 씨 즉 개인 사인이 아니라 재단이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거예요. 박세리 씨가 이 고소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박세리 희망재단이지만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장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박세리 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알았는지는 모른다지만 중요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과거 했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또 체계적으로 완벽한 프로그램을 짜여서 거기에 있는 코치진들과 맞춰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러면서 선수들이 자기 꿈을 키워가고 그러니까 성공해서의 그런지보다는 그냥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면 존경받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존경받는 선배로 남았으면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보람이 되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세리 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된 취지와 배경을 우리 기자와의 인터뷰, MBN 기자와 인터뷰에서 했던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아,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 저런 취지로 세웠구나. 이제 알 수는 있겠는데 그것과 이번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고소하게 된 것과 혹시 연관성은 뭘까요? 예, 보통 우리가 뭐 후배 양성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죠. 아하. 이번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국제 골프 학교를 둘러싼 문제점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를 통해서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좀 타진을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재단 측의 도장이 찍힌 사업 참가 의향서를 받았고요. 이것을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희망재단 측에서는 이 문서 우리가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도장도 우리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재단의 법인 도장을 누군가 가짜로, 그러니까 임의로 제작해서 사용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문서 위조 혐의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재단 측에 변호인이 전달해 준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제 기관에서 이런 문서를 받으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보통 있게 되는데 재단 측에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문서 맞습니까? 라고 해서 재단 측에서 깜짝 놀라서 봤죠. 그랬더니 이거 우리 문서 아니에요. 우리 도장 아니에요. 이거 위조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재단 측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박세리 씨의 이름 석자만 도용한 게 아니라 이른바 인감도장까지 지금 도용했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일인가가 진행됐다고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의 변호인의 입장을 들어보니까요. 지금 비영리 재단이라고 해요. 비영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정관상 내외국인 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야기되는 내용은 뭔가 학교 성립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서 박세리 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입장문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고요. 네. 박세리는 전국 어느 곳에도 국제 골프스쿨 및 국제학교 유치 설립에 계획이 없고 따라서 이에 허위 과장 광고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은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요. 지금 앞으로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진행 상황 보면 알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박세리 씨 아버지 이건 누구 뭐 당연한 얘기겠죠. 박세리 씨 아버지랑 박세리 씨는 부녀 관계잖아요. 그러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딸한테 미리 얘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해요. 아버지가 왜 박세리 씨와 상의 없이 같은 일을 벌였는지 묻는 질문에 박세리 측 변호인은 저희도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가 이 박세리 씨의 이름을 내세워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전반적인 경위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무단히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아니면 동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딸인 박세리와 대화를 나눴지만 그 대화 과정에서 동의로 오인할 만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닌지 아마 이 부분이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이 사건에서는 딸 박세리의 동의가 아니라 재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의를 얻었다고 오인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그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렇지 않고 무단히 문서 위조를 감행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문서 위조죄 행사죄가 성립하는지를 가르는 쟁점이 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처분 문서를 위조했는지 양형 부분과도 맞물려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막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수사가 진행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섣부르게 예단하기는 이른 단계입니다만 어쨌든 전혜연 평론가님 이런 소식이 들려온 것만으로도 박세리 씨를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참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과거에 박세리 씨가 아버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지금 회자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박세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늘 본인의 성공을 얘기할 때 아버지를 자주 언급하거든요. 지난 2014년에 한 말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를 지켜봤고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기본기부터 쉽게 지도해줬다. 말 그대로 이제 골프의 스승 역할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 모든 돈을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께 해드린 건 절대 아깝지 않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막 묻어나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사실 팬들이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 박세리 아버지의 별명이 원조 골프 대디라고 할 정도로 네. 딸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되고 성공하는데
굉장히 헌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박세리 씨가 뭐 우리 국민들에게 국민 영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요. 네. 예전에 그 맨발통 기억나시죠? 네. 양말 벗고 맞아요. 하는 경기 모습도 나왔는데 국민들한테 많은 위안을 줬어요 그때. 예, 그리고 뭐 국제적으로도 성공을 거뒀고 사실 뭐 상금도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승 상금만 1,25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뭐 각종 광고를 통해서 모델료도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돈도 돈이고 성공도 성공이겠습니다만은 딸과 아버지가 어쩌다가 좀 이런 일에 휘말렸을까 팬들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고 박세리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속상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뭐가 드러난 건 없어요.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될 거예요. 고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이 사안은 차분하게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훈련할 수 있는 플러스 거기에 교육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중이어서 또 지금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라 그러나 일이 좀 많죠. 제가 뭐 경영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자, 이번 이슈의 제목이 나왔는데요. 박세리 부친 고소한 박세리 재단.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박세리 재단이 고소를 했는데 그게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손종혜 변호사 좀 오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일단 읽어보면 여기 등장하는 게 박세리 희망재단이에요. 지금 여기에 박세리 선수가 이사장으로 있다 그러죠? 근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 대상이 박세리 선수 아버지예요. 박세리 이사장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뭐 도장 얘기가 나오고요. 뭐 검찰 송치됐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박세리 선수 측에서는 뭐 개인 고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손정희 변호사.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네, 박세리 희망재단 같은 경우는 비영리 이제 재단법인으로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재단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제 골프 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이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선 행정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간 서류 중에 박세리 희망재단 법인 명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를 발견하게 됐고 그런데 이 법인에서는 우리가 이 국제학교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의사를 밝힌 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임의로 이것을 도장을 찍었다. 즉 사문서를 위조해서 사업 설립에 이제 도움되는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거기서 박세리 부친은 왜 나옵니까? 아마도 이 재단법인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박세리 선수의 부친으로 이제 추정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이 됐고 현재는 검찰까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은 실제 도장 찍은 유죄에 어느 정도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유죄로 그 들어갔다라고 보이고요. 이 국제골프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 박세리 선수가 이 사업에 참여했다. 그럼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겠죠. 많은 사람들이 또 골프학교에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명의가 조금 활용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처음에 경찰에 갔다가 경찰이 좀 들여다본 뒤에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검찰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최수영 변호사인가? 네. 지금 보면은 박세리 선수 측에서는 이건 박세리 개인이 고소한 게 아니라 그렇죠.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 고소한 거다. 부녀 갈등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요. 박세리 재단의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 이사장이 박세리 선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가 들어도 좀 궁색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는 했지만 내가 안 했으니까 사실 관계는 없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 법적 최고위직에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인데. 그리고 이 고소 결정을 이사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사에서 이사장의 도장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 날인이 없으면 이게 고소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박세리 그 선수 전 그 선수의 이사장의
이거는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갖고 확대해서 가지 말라? 저는 이거는 조금 약간 궁색한 얘기 입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어쨌든 이게 저 사실상 분야 간의 갈등이든 갈등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런 걸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런 것들이 대중의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예.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내놓는 게 그게 중요할까요? 저는 약간 선후 관계가 바뀐 해명이라고 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 이게 무슨 사연이 좀 일이 벌어진 건지 아실 거예요. 사문서 위조예요. 근데 이거를 박세희 선수 아버지가 뭔가 한 거로 지금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재단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는데 박세희 선수 중에서는 이거는 박세희 선수 개인의 고소가 아니다. 재단에서 한 고소입니다. 부녀 간의 갈등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이 있지만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장인데 거기에 재단에. 자 그런데 순정혜 변호사 이게 나중에 이제는 검찰 쪽으로 갔으니까 더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지금 박세리 이사장과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은 철쭉이잖아요. 나중에 이거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뭐 일단은 부모를 고소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단법인 명의로 이제 고소를 한 것이고 도장도 박세리 선수의 도장이 찍힌 게 아니라 재단법인이니까 피해자는 재단법인이 됩니다. 재단법인이 저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처벌과 관련해서도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친족 상도례는 또 경제범죄에 한정되니까 사문서 위조는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소하고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에 대한 어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데 동의했다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과의 문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고소도 이 박세리 씨 부친을 처벌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예. 이 골프학교에 이제 박세리라는 대형 선수가 사업의 설립 과정에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겠죠. 그렇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의의 투자자나 피해자가 발생할까봐 재단법인에서 우리는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데 이름이 도용됐습니다라고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고소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고요. 그만큼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유명인들의 저명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대로 계약을 맺고 동의를 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딸이니까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에 우리 딸 여기 관여할 수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다가는 이 사업과 관련된 다수의 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고 선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향후에 고소가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이 사안은요? 뭐 재단법인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 사업으로 연관돼서 혹시라도 박세리 선수의 어떤 저명성을 활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재단 쪽에서 또 지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한 거네요. 지금 보니까 이 고소를 자체가. 예를 들면 예전에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 아버지가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여서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잖아요. 결국 그 연예인이라는 저명성과 경제적 능력 때문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 입었을 때 그 연예인을 공격하면서 공범인 것처럼 이렇게 책임을 묻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혹시라도 발생할까 봐 이 박세리 희망재단에서는 저희는 이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걸 사문서 위조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른바 이 골프 스쿨 뭐 이런 거 유치와 전혀 계획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런 것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세리 선수 그리고 박세리 선수의 부친은 이른바 골프 대디 이 자식을 위해서 골프의 선수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그런 아버지로 좀 유명하잖아요. 화면 좀 볼까요? 자 이거 좀 봐주세요. 골프대디의 원조 박세리 부친 어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가. 코치자 매니저자 운전사는 물론 캐디까지 거면서 골프대디의 원조로 불렸다. 박세리 선수의 성공과 함께 아버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부녀 간의 관계가. 이거 최종 네. 평론가? 네. 그러니까
딸을 뭐라고 이걸 외조라고 할까 내조라고 할까요? 아무튼 딸을 뭐 내조라고 하겠습니다. 네. 딸을 내조해서 엄청난 성공한 선수로 키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진짜 전설처럼 그렇죠. 남아있는 네네. 아버지였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나온 것처럼 뭐 코치, 운전사, 매니저, 캐디 했다는데 더 있어요. 요리사도 했어요. 실제로 그 미국 대륙을 횡단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밥을 헤매기면서 사실은 가르치고 그 후원하고 희생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모 사실은 그 박준철 씨가 주목받았던 거는 그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가장 먼저 우리 사회에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물론 박세리 선수의 저 샷이 희망을 줬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저 희생, 특히나 이제 말도 통하지 않은 이역만리에서 저렇게 아버지가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자식을 성공시켰을 때 왔던 그 감동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우리 여러 가지 부성애를 또 자극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때 화제가 된 건데 이제 와서 저렇게 사실 법정 공방까지 갈 정도라면 이거는 최악까지 갔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여기서 뭘 하나 느끼냐면은 이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의 성공과 성공에 기여했고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 자식의 후광 효과를 통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뭐랄까 운용할 때는 이게 꼭 나쁜 결과를 빚더라. 저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손흥민이도 서른 살이 넘었고 이제 성인이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만일 돈을 한 푼 안 받고 연봉 안 받고 어느 팀에 가든 자기가 가보고 싶은 도시 그 구단에 가든 난 관여하지 않겠다. 이제는 오롯이 손흥민의 몫이다. 난 이제 아비로서 관여할 때는 지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경계 혹은 그런 문화가 조금 좀 여기에 좀 그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자식 내 희생으로 오롯이 키운 이 자식이기 때문에 그 후광 효과를 내가 이제는 또 누려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이렇게 갈등과 좀 비극을 빚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희 변호사. 사실 보면 과거에도 어떤 연예계 스타, 스포츠 선수, 굉장히 성공한 스포츠 선수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총체적인 문제 있는데요. 이렇게 누구 유명한 사람의 자녀나 부모라고 하면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고 뭐 해보자, 이거 해보자, 홍보해보자, 조금만 얼굴만 한 장 쓰게 해달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 예. 특히 연예인이라는 유명세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쉽게 가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적이든 유형적이든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또 가족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유명인들이 좀 이름이 어디에 거론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가족들이 조금 더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 유명 연예인 누가 여기 이제 뭐 부동산 사업하는데 투자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돌잖아요. 실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섣불리 그런 유명세에 믿고 이제 사업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통해서 예. 본인의 어떤 골프 지식이나 어떤 기술 같은 거 뭐 유튜브나 이런 데로 굉장히 무료로 많은 사람들한테 전수하고 있거든요. 가르치고 예. 그래서 꼭 이렇게 영리적인 사업을 하려는 생각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데 굳이 또 이렇게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업까지 이름이 거론돼서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안쓰럽고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경제학 이론에 보면 왜 승자의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이제 우리가 쟁취하거나 그 사업을 이제 갖고 오기 위해서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도한 비용을 투자했을 때 예. 나중에 그 기업 인수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도한 출혈로 인해서 도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승자의 저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연예계나 이렇게 좀 이렇게 셀럽의 무대에서는 약간 성공의 후가 같은 게 있는 걸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공의 후가가 뭐냐면은 너무 이제 이렇게 그 힘들게 한 번에 어떤 걸 업적을 이루고 그 과정에서 희생과 그런 어쩐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있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보상 심리를 내가 온전하게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가끔 보면은 여기에서 조금 그 좀 삐뚤어진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결과들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과정에서의 좀 냉정함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친 되신 분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글쎄요. 뭐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큰 잡음처럼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